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리롤 고물상 트런들 덱인데요. 트런들 덱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시고 트런들 덱안 좋다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빌드업입니다. 후반 피관리가 잘 됐든 안 됐든 6렙 구간에서 덱 상황은 요렇게 맞춰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트런들 덱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배치라고 할수 있는데, 배치를 할줄 모르신다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배치 그대로 놔주세요. 그리고 제가 배치법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도 해드릴 건데,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한번 들으시면 계속 기억되실 거예요. 자, 트런들 덱의 핵심 첫 번째, 에코의 스킬을 트런들이 맞게 해야 된다. 에코는 아군이든 상대방이든 가장 많은 챔피언 무리한테 궁을 쓰기 때문에 근접 애들은 웬만하면 1열 쪽에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 근접들이랑 붙으면서 트런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궁을 스킬을 맞아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블리츠도 뒷열이 아닌 맨 윗줄에 놔주셔서 궁 받을 확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위 위치입니다. 자, 바위 스킬을 보시면 스킬을 쓰면 맞은 대상들은 피해량도 입지만 방어력 감소를 입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성일 때 40%, 2성일 때 50%, 3성일 때 70% 방어력을 깎기 때문에 바위까지 3성작이 된다면 덱 파워는 훨씬 올라가는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런들 앞쪽에는 바위가 있어줘야 되는데 트런들이 들어가는 방향 쪽 거슬리지 않게 살짝 왼쪽에 놔주는 편입니다. 이 덱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바위가 반깍시킨 애를 트런들이 때리는 거와 에코 스킬을 트런들이 받게 해주는 거,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덱의 배치는 끝납니다. 부가적인 것들은 레오나를 여기 둔 이유. 레오나는 두칸 내에 있는 아군들한테 박마저를 올려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런들이 일로 간다면 두칸 내에 있죠. 그래서 레오나 스킬을 같이 받아주면서 박마저가 오르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하고요. 레오나가 브라움으로 바뀐다고 해도 브라움이 내려 찍는 그 직선, 그 위치에 있는 애들만 띄워지는 게 아니라 두칸 내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띄우는 거기 때문에 트런들이 때리고 있는 애를 띄워줄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 나도. 그래서 배치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트런들이 3성작이 됐다면 8레벨 가서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징크스와 잔나가 추가됐죠. 저는 6고물상을 섞어주는 큰 이유는 아이템을 하나씩 줘서 완제템을 만든다는 메리트.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실드량이 진짜 많기 때문에 쓰는 건데, 요런 밸류 낮은 이즈리얼 요런 건 쓰기가 진짜 싫잖아요. 그래서 혹시 진강체에서 고물상의 상징이나 아니면 고물상의 심장으로 먹었을 때 이즈리얼을 빼고 유미 같은 거 넣어서 2약자 정도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유미 대신에는 제이스를 넣어서 집행자를 받아주거나 오리아나 같은 걸 넣어서 강화술사를 받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래서 진강체에서 고물상을 먹을 수 있다면 거의 무조건 집어주는 편입니다. 자, 구조적인 설명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게임플레이 영상 보면서 리롤 타이밍과 레벨업 타이밍, 그리고 자세한 운영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 템은 벨트를 가져왔고요. 또 벨트가 떠졌네요. 자, 이번 상점에서 트트트트 카밀. 요거는 일단 특화이신 덱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위치 두 마리 사주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돈이 나와서 다 사주면 좋겠죠? 만약에 돈이 안 나오면 카밀 팔고 사주면 되는데 떠졌으니까 다 사줍니다. 자, 여기서 쌍발총의 영혼, 강화술사의 영혼. 이두 개를 지금 가져오는 건 너무 도박수라서 그냥 무난하게 휴대용 대장간 먹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휴대용 대장간 먹어주시고, 로켓 주먹 죽음의 저항 란두인의 성소. 요거 죽음의 저항 먹죠? 지금은 워머그를 줄수 있는 탱템이 있으니까 딜템 위주로 가져오는 게 좋겠죠? 그나마 딜템인 게 요겁니다. 자, 신지드랑 이즈도 사줄게요. 자, 이번 아이템, 카파리나. 돈? 돈이 굉장히 많네요. 자, 여기서는 일단 죽음의 저항을 트위치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암살자를 올려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트런들 덱 각을 전혀 안 보고 있죠. 만약에 트런들 덱 100개로 생각했다면 바위를 사놓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떠준 상황이라면 트런들 덱 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템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니죠. 일단 이겨주나요? 아이스 이즈리얼 사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트런들 두 마리가 동시에 떠줍니다. 일단 지금은 신지드 한 마리만 레벨업을 하고 올려줬고요. 원래 첫 번째 라운드에 졌다면 레벨업은 안 눌렀겠지만 지금은 이겼기 때문에 레벨업 누르면서 트런들 덱을 생각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런들을 사줄 건데 특화이신 각을 버리면서 사줄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깨지더라도 사 고물상 재료들은 다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그나마 사준다면 카파리나를 샤크로 바꿔주는 정도? 그리고 2코짜리 리롤 덱이기 때문에 레벨업은 언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6렙 50킴만 생각해주시면 돼요. 요건 졌으니까 탈론 팔고 잊어보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지팡이를 먹고 모렐로를 바로 생각해줄 거고요. 지금은 화학공학을 섞으면 좋으니까 카미를 내려주고 요렇게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서 이긴다면 그냥 이자가 바지지만 지면은 이즈리얼 한 마리만 팔고 이자 보는 걸로 하죠. 자, 이건 졌죠? 이즈리얼 하나 팔겠습니다. 자, 이번 상점에서는 신지드 질리언 혁신가가 떴네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들이 다 센데 저만 휴대용 대장간을 골라서 조금 약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 혁신가를 섞어줄 생각을 할 거고요. 레벨업하고 자크까지 넣어줍시다. 지금은 플래티넘 증강체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냥 다 셉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세신 분 만났습니다. 라이프의 날 3단계를 집은 3이라 2성. 자, 그래도 죽음의 저항이라 진짜 잘 버티는데요?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패배. 자, 이번 상점에서는 바위만 사보고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돈이 떠졌고요. 이자 받았죠. 자, 여기서는 갑바. 자, 여기서는 장갑. 자, 그리고 지금 트론들이 페어고 44원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렙 리롤 해줄 거예요. 원래 이렇게 트론들 이성 찍을 때까지 6렙 리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즈리얼도 일단 사보고요. 자, 불투 이즈. 자, 근데 너무 안 뜨는데요? 일단 불츠만 올리고 마무리하죠. 자, 이게 원래는 3-2에 돈을 좀 더 많이 모으고 6렙 리롤 해주는데 지금은 트런들이 페어였고 한 마리만 나오면 되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돌릴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돌리면서 레오나 나왔던 것도 사가면서 가는 게 좋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트런들도 안 나와서 뭐 특히나 많아였죠. 자, 여기서도 계속 돌려줍니다. 아이 레오나. 그리고 6레벨에 트런들 한 마리가 안 뜨는 건 진짜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믿고 돌려볼게요. 일단 정석적인 배치 해주신 후에 돌려볼게요. 아이. 자, 레오나. 근데 트런들이 단 한 마리도 안 떴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 돌려버리면 미래가 조금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피관리가 중요한 덱이라고도 생각해서 계속 찾아주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자, 일단 리롤 돌릴 만큼 돌리고 또 졌죠. 자, 이번 증강체 강인함 맑은 정신 경호대. 요거는 그냥 강인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리롤 트런들 나왔죠. 여기서부터 돈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성 찍힐 거 다 찍혔죠. 지금은 에코가 안 나와서 모렐로를 직사한테 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 고물상한테 템 하나씩 주면서 진행할게요. 자, 지금은 거의 다 이성을 찍어서 진짜 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선 심지어 음전자가 1원짜리지만 먹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직스 붙여줘야죠. 그리고 다음 턴에는 곡궁을 가져와서 일단 곡궁 넣고 고물상 활성화 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 곡궁으로 구인수나 루난 둘 중에 하나 기대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 상대도 너무나 쉽게 이겨줬고요. 이런 식으로 6레벨 강한 덱이기 때문에 6레벨에 연승 달리면서 돈을 모아줄 수 있어서 6렙 리롤 해도 되는 거예요. 자, 트런들. 그리고 지금 불츠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리롤 덱들 중에서도 불츠를 쓸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삼성작을 안 보고 이자 보겠습니다. 이기겠죠? 자, 이번 상대는 경량급, 플래티넘 경량급을 고르신 탈론 덱.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하지만 이겼습니다. 자, 트런들 잘 뜨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배치 고정해주세요. 괜히 엉성하게 배치했다가 싸움 구도가 이상해지면 더 말리기 때문에 배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돈, 지팡이, 벨트, 지팡이. 일단 템은 진짜 망했습니다. 모렐로가 있는데 또 모렐로 각이 나왔다?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지금 이 판은 루난이 아니라 무조건 구인수로 빼야 되겠죠? 지팡이가 두 개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트런들 템 하나가 없고 7레벨 만나신 분이라서 일단 졌습니다. 자, 트런들 이성 좋고요. 바위도 사주시고. 그리고 이 판에 리롤 덱 암살자도 있어서 에코가 겹쳐서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에코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지금은 잘 안 떠주고 있네요. 그래도 좋은 점, 리롤 덱이 좀 있기 때문에 트런들이 조금 더 잘 떠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지금 지팡이를 트런들한테 넣어서 구인수 기대치를 높여도 좋지만 혹시나 곡궁이 하나도 못 먹고 안 떴을 때는 지팡이가 진짜 쓸데없는 템이기 때문에 아직 넣진 않은 겁니다. 만약에 곡궁이었으면 넣어놨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50킴을 1호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안 나왔으니까 팔고 다시 이자. 자, 이번에 만나신 분은 3이라 2성 템 좋은데 심지어 3단계 나이프의 날. 지금은 좀 힘들죠. 자, 지금 돈도 아까 많이 썼고 피관리도 그렇게 잘 된 게 아닌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무조건 곡궁을 먹어줍니다. 자, 바위 두 마리 좋고요. 요거는 지금 당장 구인수를 만들어줘야 되고 에코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에코 얼심 같은 거나 침장 기대할 수 있는 갑발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7렙 올인하신 진 2성 덱이에요. 4-5의 진 2성 쿨템이다. 좀 힘들긴 하죠. 자, 그래도 과연 이겨줄지. 일단 수운으로 CC기 다 안 맞았고요. 역시 지금 타이밍 진 2성한테는 지네요. 상대방도 피가 없어서 일단 싹 다 돌리신 것 같죠. 자, 지금 상황 보시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도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진짜 먹을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보물상이라 인변방도 고르기 싫었고요. 배치를 붙여놔야 스킬들을 잘 활용시킬 수 있어서 추방자도 싫었고, 이러면 그냥 무난한 천축 먹도록 하겠습니다. 천축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바위 사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피 상황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조금 더 많이 돌려줄 생각입니다. 트런들, 바위 슬슬 넘기고 에코 트런들, 레오나도 팔게요. 바위 삼성 잤나? 이거 트런들 한 마리니까 잤나도 팔죠 그냥? 트런들 자, 이런 식으로 피가 진짜 많이 까였을 때는 돈을 다 써서라도 삼성작을 일단 노려줘야 됩니다. 이런 리롤 타이밍 같은 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대는 경량급의 탈론. 탈론에 왜 봉쇄자가 있죠? 자, 그래도 삼성이 안 찍혔는데 이긴 거 굉장히 좋죠. 삼성을 이렇게 찍었으면 이제 8렙 갈 돈을 모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 아이템 갑바 대검. 자, 그리고 템을 좀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위 삼성 딜도 꽤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매까지 들어가게 되면 범위도 넓어져서 총검 효율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총검을 주고 요거 갑바는 나중에 6보물상 넣었을 때 보물상한테 하나 주는 걸로 할게요. 이런 덱 상대로는 바위가 반각 해주고 애들을 바로 녹여주는 식으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반각 되고 있죠. 자, 하지만 상대방 집행자 때문에 바위가 묶여서 초반에 잘 딜을 못했다는 점. 자, 지금은 일단 레벨업이 되는데 한 대라도 더 맞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리롤 해줄게요. 조금 쓸만한 것만 사가보죠. 자, 그리고 상대방들을 봤는데 물리 딜러들이 좀 많았죠. 뭐 3이라 진, 뭐 요네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리산드라로 공격력 감소 시켜주는 걸로 만족해도 될 것 같고요. 뭐 뜬 건 없죠. 리산드라 올리죠. 자, 지금 보시면 방어력 계속 깎이고 있죠. 요런 식으로 깎아주시면서 때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좀 돌려보죠. 자, 에코 요 잔나도 나왔으니까 이즈리얼은 팔아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학자가 섞이니까 그냥 한번 가고 다음에 사죠. 이게 왜냐면 에코는 2성작이 되든 3성작이 되든 너프를 먹어서 공속 증가량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상대 탈론 삼성 금방 녹이죠. 자, 이런 식으로 때려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요거는 이긴 것 같으니까 그 돈으로 에코 사주면 될 것 같고요. 되죠. 이렇게 삼성만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초밥에서는 드롯을 가져와줬고요. 초반에 어그로를 많이 받으면서 스킬을 좀 많이 굴릴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자, 이번에 각하극해덱을 또 만났는데 상대방 방어력 진짜 낮죠?
자, 요런 식으로 반각 시켜주시고 때려주면 잘 잡아준다는 거. 적당히 스펙 쌓고 코그모한테까지만 가면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덱 완성을 한 대 피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피가 30일 때 싹 다 돌렸죠. 그런 식으로 피 여유가 살짝 있을 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덱을 완성시켜도 지는 분한텐 지기 때문에 조금 피 여유 있는 상태에서 완성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 딜러랑 같은 열에 트런드를 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 배치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샥샥샥 옮겨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트런드를 못 옮겼습니다. 자, 지금 저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바위의 반각 효과를 아예 무시하고 트런들이 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겼네요. 이건 배치가 좀 실수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연풀을 줄 친구가 없는데 징크스 정도 나오면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실수한 배치는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런들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지금 집행자에 묶였지만 다시 반각해주는 친구들을 때려주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금방 녹여요, 반각시키면. 아이가 삼성을 찍으면은 70% 반각이기 때문에 더 빨리 녹이죠. 자, 어때요? 굉장히 세죠? 자, 여기서 뭐 살 거 없죠. 그리고 레벨업 되네요. 그냥 바로 해주세요. 왜냐면 한 대 피, 9대 피, 한 대 피가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섞어줄 거 있으면은 그냥 섞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피가 한 50 정도 있었으면 레벨업 무리해서는 안 했겠죠. 상대방 코그모가 거학이라 금방 녹이거든요. 자, 지금 트런들이 막고 있는데 진짜 세죠. 자, 지금 보이시죠? 질 상대한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학 코그모라서 심지어 퍼뎀 있는데 거학이다? 요거는 체력 많은 적은 금방 녹인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는 경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 관리가 된 상태에서 덱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4 난동꾼을 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강인함을 먹은 것도 있기 때문에 4 난동꾼을 섞어준 거고, 대신 징크스가 나온다면 바로 징크스로 바꿔줄 거긴 해요. 자, 이번 상대 아카데미인데 거학 들고 있는 이성 카이사 아카데미 굉장히 세 보이죠? 심지어 집행자로 바위가 묶인 상태였고요. 자, 때려주고 심지어 아카데미 피오란데요? 잠시만요, 너무 센데? 자, 상대방 진짜 세 보였죠? 세 보였죠? 이것도 이깁니다. 상대 유각화 사도전이면 진짜 센 거였습니다. 자, 초밥에서는 블루를 가져왔고요. 잔나이성 좋아요. 그리고 블루는 3켄치, 바이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바이 3성이니까 줄게요. 만약에 바이 2성이었으면 그냥 3켄치 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대 사도전 이사교계 덱이고요. 그냥 밸류 덱이죠. 약간 피오라 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요네도 있고요. 브라움도 있고 갈리오도 있고, 확실히 수은 있는 게 안정적이죠. 시식이 안 걸리니까. 자, 이 상태로 때려주면 끝. 자, 이번 상대는 거학 들고 있는 각하극해 코그모데. 이게 바위가 집행자로 묶이기 때문에 트런들 딜로스가 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지금 싸움구도 좋고요. 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긴 거 같죠? 아이스 트런들까지, 아니 코그모까지만 가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문도박사 1성보다는 실식이 있는 자크를 넣는 게 좀 더 좋더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리롤도 돌려줄 거기 때문에 두 마리 사볼게요. 자, 리롤 자크 2성 이러면 바꿔주고 3켄치 징크스. 이게 정석 조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3켄치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정석 조합은 일단 요거라는 거. 뭐 나오는 건 없고요. 지금 상대방이 서풍에 있는데 살짝 페이크 한번 줬다가 다시. 역시 안 속았네요. 자, 이게 바이한테 이제 자매까지 들어가면 반각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트론들이 아니 트론들이 이거 버그. 일단 코그모가 끌려오긴 했는데 코그모를 때릴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요거는 싸움 구도가 뭔가 좀 이상했죠. 지금 그리고 바위부터 물렸다면 어땠을까.
호그모가 트런들부터 물어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조금 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죽었죠. 이러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석 조합이고 이분 상대로는 탐켄시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트런들 덱 쓰시면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